Un film di Kinky Duck non è mai facile da vedere, per le realtà che racconta con coraggio e precisione. In One on One, presentato alle giornate degli autori, il pluripremiato regista coreano mette in scena un atto di violenza ordinaria in Corea e i meccanismi psicologici che stanno dietro a sentimenti come la verità, la pietà e l'amore. Scenario는 이제 제가 썼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뭐 그 배우가 누가 해도 시나리오의 생각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시나리오 안에 다이아로그 대사도 그렇고 캐릭터도 제가 만드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주인공한테 이렇게 그 집어넣은 거죠. 주인공의 어떤 말, 행동.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떤 사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그 캐릭터 안에 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닐까. 그걸 이제 계속 배우한테 얘기를 해줬죠. 제가 그 시나리오를 읽고 계속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어떤. 근데 배우 스스로는 나는 이런 사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대사의 뜻,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가물치 이론, 큰 고기 작은 고기 히스토리도 제가 생각해낸 거니까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커뮤니티를 해서 찍은 거죠. Ho davvero molta sete. Potresti donarmi un po' della tua acqua? Sono in Ilteirun Ingane Kibon Colli. 인간이 가져야 된 가장 기본적 가치에 대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는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인간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돈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런 사회잖아요. 현대는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으로 함부로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억압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사람들은 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서 일대일이 어떤 그런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그 우리 스스로가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권력도 패배자들이 만드는 거죠. 나쁜 권력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참아주는 사람들이 나쁜 권력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좀 깨달음을 예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사실 어렵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그것은 계속 저한테는 이미 다 계획돼 있기 때문에 영화를 잘 보면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